지저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신입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완전 인생 파우더라 추천하고 체험단 분들 간증 후기도 미쳐서 진짜 무조건 쟁일 거라고 지금 난리나 레오제이 오빠 채널에서도 너무나도 좋다고 했던 그 파우더 르누베르 아줄렘 파우더를 톡신 마켓가 진짜 미친 할인가로 여러분께 소개하러 왔습니다. 르누베르가 백화점 브랜드의 고가라서 할인을 정말 안 하고 파우더는 출시 최초로 첫 할인이자 첫 마켓을 제가 하게 되어 정말 너무나 영광이고요. 제가 인생 템으로 자부하는 만큼 진짜 체험단 분들의 간증 후기도 진짜 미쳤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로 거의 뭐 4개씩 이상 쟁일 거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정말 좋은 파우더인데 가격 때문에 망설였었던 분들 거의 50% 할인가니까 진짜 이 기회 놓치면 발부 발부 정말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럼 제가 왜이 파우더를 극찬하는지와 어떤 분들에게 가장 좋을지, 어떤 툴로 써야 베스트인지, 그리고 체험단 분들의 미친 간증 후기와 가장 중요한 마켓 구성 및 일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렛츠 기릿! 톡신 극장 포인트 첫 번째, 모공 커버, 피부 케어. 제가 인스타에서 미리 좀 무무를 받았는데 그냥 초장부터 궁금증 그냥 한 번에 올킬 해드릴게요. 긴말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포 사진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파우더를 사용한 건데 요철과 모공이 하나도 커버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파우더 쓰시면 모공이 커버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각만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요거 모공 사이에 진짜 하나하나 더럽게 끼겠죠. 그리고 모공에 끼니까 트러블을 주네 유발하겠죠. 자, 르누베르 파우더 직후 사용 모습입니다. 아니, 이 피부 고운 거 보세요. 둘다 아이폰 14 프로 기카로 찍었고 둘다 심지어 후면인데요. 후면이 장난 아니게 화소 높은 거 다들 아시죠? 기카 후면에서도 요렇게 살아남았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닌 파우더입니다. 이 사진만 봐도 제가 왜 찬양하는지 단번에 아실 거예요. 모공 커버 개잘됨, 요철 없어짐, 애기 궁뎅이 피부 만들어줘. 심지어 이거 사진 밝기에 제가 보정한 게 아니라 아이폰이 자동으로 화벨 조정한 거예요. 비포는 파우더를 발라도 너무 칙칙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폰도 화벨을 이따위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럽지만 제 생얼 모공 피부도 보여드리며 와 차익 그냥 개쩔죠? 아니 모공 다 어디 갔냐고. 톡신 극찬 포인트 두 번째, 지속력, 피부 유분과 얼마나 예쁘게 어우러지는지.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신 지속력과 피부 유분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거를 진짜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서 그냥 아무따 그냥 당연히 좋습니다. 저는 유분이 좀 많이 올라오는 수부지 피부이다 보니까 로드샵 뭐 B사, 뭐 백화점 D사, L사, M사, G사 여러분 파우더 유명한 거 많이 들어보시면 딱딱딱딱 아시죠? 바로바로. 그리고 세포라 입점 브랜드인 H사까지 어떤 파우더를 써도 저는 외출 후에 6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유분이 올라오는 타입인데요. 르누베르 파우더도 다른 타사 파우더와 같이 6시간이 지나면 제 피부에선 유분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피부 유분과 얼마나 예쁘게 함께 어우러지는지. 이것도 바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외출 후 7시간이 지난 모습인데요, 정말 피부 유분과 아름답게 어우러지면서 이게 내 개기름이 아니고 내 자체 고급진 속광이야 하는 피부결이 연출돼요. 이걸 절대 무식하게 건조하기만 한 파우더는 절대 따라올 수 없고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건조하면 팔자, 눈가, 코옆에 주름끼임이 생기는데 이건 절대 주름끼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분 흡착력이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도 절대 않아요. 이게 아줄렘 성분이 있어서 그런지 덧발라도 건조함이 절대 없고 뭐 팔자 부각 뭐 여기 눈가 뭐 어쩌고저쩌고 주름 부각이나 뭐 요철 부각 특히나 가장 중요한 모공 부각이 진짜 하나도 없으세요입니다. 진짜 최고야 최고.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체험단 분들도 가장 극찬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고, 진짜 어떤 분은 이게 술 마시고 씻지도 못하고 뻗어서 주무신 이게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고운 피부에 이게 다크닝도 없는 피부가 계속 되었다고 이게 칭찬을 해주셨고, 어떤 분은 이게 영화를 보다가 눈물이 나셨는데 눈물 자국도 안 남았다라고 이렇게 후기로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진짜 저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체험단 분들도 이렇게 다 좋다고 이렇게 간증 후기를 남겨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마켓에 쟁이시고 이 좋은 걸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톡신 극찬 포인트 세 번째, 세계 최초 아줄렌 소프트 포커스 기술. 피부가 좋아 보이게 만들고 모공을 좀 없애려면 모공과 요철을 부드럽고 깔끔하게 메꿔주면서 여기 피부결이 고와 보이고 애기 궁둥이 같은 그 고와 보이는 표현력이 파우더에서 나와야 되는데, 다른 별로인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극강의 뽀송함에 그 치우쳐
익숙해져서 힙합 버석이거나 좀 건조한 표현이 나오면 이 고급진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세계 최초로 무순도 아줄렌 성분을 파우더에 특수 코팅하는 아줄렌 소프트 포커스 기술을 적용해서 칙칙한 피부를 한층 더 밝혀주고 오른 피부톤도 연출을 해주니까 이렇게 미친 임상들도 받았거든요. 제가 파우더 성애자라서 국내 해외 상관없이 정말 시중에 많은 저가부터 백화점 고급 브랜드까지 다 사서 써봤는데 이렇게 임상도 많이 받고 세계 최초 특허 기술을 적용한 파우더는 얘가 거의 유일무이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파우더 주제에 스킨케어 성분에서도 워낙 고가 원료라서 잘 넣지도 못하는 그 피부 진정이 탁월한 아줄렌 성분을 넣어서 정말 저처럼 성분과 막 특허 기술 막 임상 이런 거에 엄청 눈 돌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안 좋아할 수가 없는 파우더예요. 그래서 성분도 좋아서 좀 피부가 민감하신 민감성 분들이나 나는 파우더를 계속 덧바르고 뭐 하는데 좀 트러블이 올라왔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조건 강추입니다. 혹시 극찬 포인트 네 번째, 건조함 제로, 뭉침 제로, 주름 부각 제로. 성분 얘기를 왜 했냐, 바로 네 번째 포인트, 건조함 따위 1도 없고 덧발라도 뭉치거나 주름 끼임이 진짜 아예 없다는 점. 지금 10대 학생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처럼 이제 빼박 30이 이제 넘어가면 별로인 파우더들은 이렇게 팔자와 이렇게 눈가에 주름 끼임이 아주 장난 아니게 끼거든요. 그냥 유분만 미친 듯이 잡는다는 목적 하에 만든 파우더들은 피부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좀 찢어지게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입자가 정말 곱거든요. 체험단 분들 중에서 입자가 너무 고와서 뜯을 때 주의하라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곱디고 슈가 파우더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겟레디 영상에서도 항상 바르고 나서 약간 갓 구운 빵 같다 피부 표현이라고 하고 말을 하기도 했죠. 처음에 발라도 건조함이 진짜 1도 없고 수분 용기에 담아서 외출할 때나 수정 화장을 하는데도 건조함이 1도 없습니다. 당연 기름에 뭉치거나 뭐 끼거나 하는 현상도 저는 진짜 한 번도 못 느껴봤고요. 수정 화장 하는 법은 제가 이렇게 여기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놨는데 이때도 르누베르 파우더를 사용했고 심지어 이때 11시간이 지난 건데 피부 광 너무 예쁘지 않나요? 댓글에 어떤 분이 기름마저도 너무 예쁘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다 르누베르 파우더 덕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 떡진 것까지 제가 수정 화장에 싹 다 담았으니까 다방면으로 쓰기 좋으니까 수정 화장 영상도 참고하시면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극찬하는 포인트들이 많아서 너무 얘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요약하자면 모공 커버, 요철 커버를 슈가 파우더처럼 곱게 완벽하게 채워주면서 애기 궁둥이 같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덧발라도 건조함 절대 없고 엉키거나 뭉치거나 주름 끼임 없이 피부를 고급스럽고 갓 구운 빵처럼 곱게 만들어주는 궁극의 파우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파우더를 써도 모공, 요철, 주름 부각이 심해서 고민이었던 분들, 어떤 파우더를 써도 트러블이 났었던 분들, 유분이 개기름처럼 더럽게 나와서 피부 화장이 뭉치고 끼고 더럽게 무너졌던 분들, 지금 같은 환절기와 다가오는 겨울에 덧발라도 피부는 예쁘게 만들어주면서 너무 건조하지 않은 파우더를 원하시는 분들, 내 유분과 함께 자체 속광처럼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걸 원하시는 분들, 그냥 무조건 피부 예쁘게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에게 다 추천합니다. 피부 타입도 좀 추천해달라고 질문이 왔는데 개인적으로 악지성 제외하고는 정말 두루두루 다 추천하고 싶은 파우더예요. 추천하는 툴도 많이 여쭤보셨는데 제가 영상에서 항상 쓰는 피카소 133 브러쉬를 제일 추천하고요. 이게 제일 가루날림이 없고 모공에 되게 촘촘하게 채워지는 브러쉬라서 굉장히 애정하는 브러쉬입니다. 퍼프 성애자분들은 이 내장 퍼프가 진짜 엄청 보들보들하고 야들야들하거든요. 파우더를 이렇게 가루날림 없이 이게 꽉 잡아주고 있어서 신경쓰고 만드신 게 보여져서 내장 퍼프도 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켓 구성과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마켓 일정은 영상에 올라오는 오늘인 10월 31일 오후 6시부터 11월 4일 오후 11시 59분입니다. 정가 38,000원인데 톡신 마켓가는 한 개 구성은 45% 할인된 2만 900원, 두 개 구성은 약 50% 할인된 37,800원, 개당 18,900원이라는 거고 두 개 가격이 한 개 정가보다 쌉니다. 진짜 미친 할인가죠. 그리고 톡신 마켓은 당연히 한 개만 사도 무료 배송이란 점. 제가 이렇게 할인가를 맞춰주시지 않으면 제가 안 하겠다고 진짜 겁나 쪼르고 쫄라서 진짜 데려온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착순 100명은 진정에 좋은 아줄렌 마스크팩 한 박스도 드릴 예정이니 요 선착순 알림 맞추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 후기가 정말 미친 소중한 체험단 분들의 간증 후기도 읽어드릴 건데요. 피부 타입별로 세세하게 나눠봤으니까 여러분의 피부 타입이 어떤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후기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성 피부 타입 분이고, 건성 피부 타입이시지만 파우더랑 세이매트 제형을 엄청 좋아하시는 타입이라고 하세요. 타사 파우더를 사용해서 화장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요철이 좀 부각이 되고 피부가 좀 9시간 지나니까 많이 벗겨지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르누베르 아줄렌 파우더 사용 시 피부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요거는 파우더 하기 전 상태고, 요거는 파우더 사용 직후 상태인데 아까 사진과 달리 굉장히 번들거림이 잡아지고 이 미세한 요철과 모공 커버, 특히 팔자주름이 좀 완벽하게 커버가 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확실히 피부에서 뭔가 그 보슬보슬 애기 궁둥이 같은 약간 복숭아 같은 피부 블러리한 표현이 연출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르누베르 파우더 하고 1시간 지난 상태인데요. 뭐 1시간 지나도 아까랑 동일하게 되게 뽀송뽀송한 피부가 보이죠? 감사하게도 운동도 하시고 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운동 1시간 하고 그리고 화장한 지 3시간이 지난 상태임에도, 건성임에도 피부 당김없는 상태가 유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왼쪽이 타사 파우더 2시간, 오른쪽이 운동도 하고 르누베르 파우더 3시간 사용한 모습인데, 르누베르 파우더 쓴 쪽이 오히려 더 뽀송하고 더 팔자 부각도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총평으로는 모공과 팔자주름 커버가 되게 잘 되고 블러 표현이 되게 예쁘게 잘 된다. 그리고 특히나 건성분들이 쓰셔도 뭐 땡기거나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았고, 운동했을 때도 약간 끈적임 없이 뽀송함이 유지가 굉장히 잘 된다. 여기선 약간 방수 코팅이 된 것 같다라고 비유를 해주셨고,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입자가 곱기 때문에 퍼프보다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하시는 게 좋다고 저와 함께 같은 동일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건성의 민감성 타입이신데요. 처음에는 프라이머 없이 베이스 쓴 모습이고 살짝의 모공이 조금 보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파우더 도포한 직후 사진인데요. 굉장히 모공이 아예 싹 다 없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요건 사용하고 14시간, 무려 14시간이 지난 사진인데, 와 진짜 피부 표현이 오히려 너무 예쁘게 윤광이 팍 도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이게 14시간 사진이라니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적어주셨는데, 파우더를 항상 사용하시는 건성 피부라고 하셨고 프라이머 없이 14시간이 지났음에도 피부 화장이 무너지지 않고 유분감만 살짝 잡으면 피부 화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로 보일 정도로 표현이 예쁘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M사 제품, 아 저 무슨 파우더인지 저 바로 알거든요. 이게 인생 파우더라고 하셨는데 이 르누베르가 완전히 생각을 바꿔줬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고 뭐 모공 처리 정말 잘 된다, 그리고 우수한 고정력 얘기해 주셨고, 단점은 아직 매장이 그래요. 맞아요.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매장이 부족해서 언제든지 구매가 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제가 톡신마켓가로 여러분께 언제든 가깝게 구매를 할 수 있게 제가 데려왔습니다. 세 번째 건성 타입 분인데요. 이게 뽀송하고 유분기를 싹 잡은 피부 표현이 딱 봐도 보이죠? 근데 건성 피부 타입이라서 살짝 바른 후 좀 건조하긴 하지만 타사에 비해서 건조함이 많이 덜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복합성 피부 타입 첫 번째인데요. 사진만 봐도 이 모공과 요철이 그냥 애기 궁둥이 마냥 그 포토샵 블러 처리한 마냥 싹 다 없어진 걸 육안으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파우더에 중간 마개가 있다는 그 장점을 탁 집어주셨거든요. 아 저도 이런 파우더에 그냥 바로 메쉬망 있고 중간막에 없는 파우더 정말 싫어하는데 딱 그 점을 바로 캐치를 해주셔서 굉장히 예리하게 포인트를 집어주셨다. 그리고 퍼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는 되게 많이 느꼈는데, 아까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듯 확실히 베이스가 뭔가 덜 묻어요. 되게 보들보들하고 퐁실퐁실한데 베이스가 타사 퍼프와 달리 진짜 베이스가 안 묻어나서 이거는 따로 퍼프를 르누베르에서 무조건 파셔야 된다라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가루가 아주 곱다는 점과 이게 속건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좋은 포인트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파우더를 하고 블러셔를 빡세게 올려도 볼이 건조하지 않는다는 이 포인트 확실히 집어주셔서 아우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꿀팁도 전수를 해주셨는데, 정리하는 겸 섀도우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주는 그런 팁과 애교살 펜슬 올릴 때도 고르게 올라가고 그리고 크리즈 현상도 없다고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얇은 속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름이 살짝 다른 파우더는 끼실 수도 있는데 이 르누베르 파우더는 끼지 않는다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 꿀팁 너무 좋아요. 눈 화장할 때 꼭 곁들여 보세요. 정말 다르다. 섀도우 블렌딩도 너무 잘 되고 지속력도 올라간다. 맞아요. 눈 화장할 때 파우더 처리
제가 진짜 항상 누누이 얘기했지만 꼭 필수죠. 그리고 수정 화장이 용이한 부분에서도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파우더를 덧바르든 뭐 매니아 올렸을 때든 굉장히 깔끔하게 겹겹이 쌓인다. 이 부분도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 수정 화장 하지 않고 5시간과 10시간 지난 모습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단점도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너무너무 습하고 하다 보니 정말 완전 극악의 지성 분들에게는 엄청 건조한 파우더가 또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단점인데 파우더에 퍼프가 묻은지 안 묻은 건지 안 보인다. 메시망도 하양, 파우더도 하양, 퍼프도 하양.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안 보인다. 뭐 다만 브러쉬를 사용할 때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되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꼼꼼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괴물 지속력으로 하루 종일 수정 화장 노필요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주셨어요. 브러쉬로 바르는 게 오히려 더 쉬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겉보속촉, 위에 올라가는 쉐딩이나 블러셔 블렌딩도 너무 쉬워졌다. 그리고 유분기가 확실히 쫙 잡혔다. 사진만 봐도 와 그냥 오른쪽 피부가 너무 고와 보이는 거 딱 볼 수 있죠. 타사 파우더 8시간과 르누베르 파우더 8시간인데요 아니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볼에 끼는 거, 코에 끼는 거, 그리고 이 요철 부각 이 차이 보세요. 진짜 사진을 너무 잘 찍어주셔서 제가 진짜 뽀뽀를 해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맞아요. 유분을 잘 봉쇄를 해주니까 유분이랑 파데가 엉켜서 피부가 뜨지 않고 좋네요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요 체험단 분들이 진짜 찐 코덕인 게 너무 보이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모공과 이 미세한 잔주름이 싹 다 블러 처리된 거를 볼 수 있죠. 양 조절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속 건조가 생기지 않고 유분 올라오는 거 없이 뽀송뽀송 화장이 안 뜬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부지의 지복합성 문제성 피부 타입이고 화농성도 있고 트러블도 있는 피부 타입이라 해주셨는데 각질 부각, 요철 부각, 주름 부각 없이 사용하기 좋고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우더가 위로 뜨거든요. 이게 파우더가 진짜 곱고 엄청 가볍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파우더 사실 때 입자 날릴 때 내려가는 파우더 입자인 거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르누베르 파우더처럼 올라가야지 정말 고운 입자인 거랍니다. 그래서 깃털처럼 가벼운 파우더라 모공을 막지 않고 살포시 얹어지는 느낌이라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레전드 후기를 남겨주실 수부지 피부 타입 첫 번째 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속 건조가 심한 수부지 타입이시고 보송 매트한 블러 피부 집착녀이십니다. 또 제목을 되게 잘 적어주 주셨는데 리얼 뽀송뽀송한데 리얼 안 건조하다. 맞아요. 제가 딱 느끼던 그 멘트를 그냥 그대로 적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넉넉하게 저도 베이킹을 하는 편인데 이게 진짜 안 건조하고 쌓아서 쌓아도 정말 당기지가 않고 안 건조해요. 진짜 여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는 피부 표현이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진짜 이게 레전드라고 하는 건데 새벽까지 술 엄청 먹고 집에 와서 세수도 못하고 기절하고 아침에 찍은 건데 보다시피 피부 표현이 생각보다 너무 멀쩡하고 양호해서 깜짝 놀라셨다라고 해주셨습니다. 14시간 그리고 심지어 주무시고 술도 마시고 한 건데 이렇게 멀쩡하고 심지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주름 부각도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파운데이션이랑 굉장히 예쁘게 녹은 걸 볼 수 있어요. 맞아 파우더는 이래야지 예쁜 파우더거든요. 이게 파우더가 따로 파운데이션이랑 따로 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융화가 돼야 되는데 딱 봐도 아름답게 융화가 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소중한 꿀팁도 전수를 해주셨는데 진짜 찐 톡톡이시라서 정말 제가 추천한 추천템 다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나멘에서 프라이머, 뭐 이클 레몬 토너 베이스, 헤라 불쿠, 르누베르 파우더 이렇게 해주면 하루 종일 수정 안 해도 되고 다크닝이 없다. 그래서 결론은 사세요. 쟁이세요 라고 하셨고 네 다섯 개씩 쟁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부지 피부 타입 두 번째 분이신데요. 르누베르는 얼마를 얹어도 뜨는 느낌이 없고 건조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고와서 모공도 메꿔주는 것 같았고 핑크옷 입었을 때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게 핑크옷입니다.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지났는데 코랑 인중 주변만 조금 지워지고 유분이 조금 올라온 정도였다. 이게 또 레전드 갈색 옷을 입은 사진인데 메이크업한 지 13시간이 넘은 상황이었고 영화를 보다가 눈물이 좀 나와서 이렇게 쪼르륵 하고 흘렸는데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피부에 눈물 자국이 없습니다. 피부 밀착력이 좋은 파우더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모공이 안 보이는 뽀송뽀송한 피부를 아직도 연출을 하고 있죠. 당연히 뭐 13시간 지났으니까 피부에 광이 도는 건 맞긴 하지만 그래서 속당김 없고 들뜸 없고 뭉침 없이 화장 예쁘게
무너지고 방수도 되고 미친 파우더다. 어느 제품보다 훨씬 뛰어난 제품이란 걸 장담할 수 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후부지 세 번째 분인데요. 이분도 저랑 되게 비슷한 니즈를 갖고 계셨는데 너무 뽀송뽀송에만 치우친 파우더는 수부지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주름 부각, 각질 부각, 욕철 부각, 모공에 끼인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게 좀 개선된 파우더가 필요했는데 딱 르누베르 파우더가 적합했다라고 적어주셨고 심지어 파우더 아래서 은은한 피부 광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야외 활동을 하고 사진을 찍어주셨다고 했는데 강풍으로 인해서 코 부분이 살짝 까진 것 빼고는 지워진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가장 고민이었던 코, 콧볼, 인중 부분에 가장 심각했던 유분, 파우더 떡짐 현상이 전혀 없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절대 주름 부각이 안 되는 파우더인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처럼 수부지 타입 분들 진짜 지금 같은 환절기나 겨울에 쓰시면 진짜 너무 잘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수부지 타입 네 번째 분인데요. 텁텁하고 답답함이 없고 육안으로도 답답함이 없었다. 들뜸없이 산뜻보송 모공 삭제를 만들어낸다라고 적어주셨고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모공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없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들뜸이 저는 생기지 않았고 매끈 보송 도자기 얼굴 마법 가루를 만들어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진짜 딱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너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수부지 다섯 번째 분인데요. 유분을 잘 잡아주고 피부가 전혀 건조해지지 않았다. 미세한 주름이나 모공, 요철 같은 부분들이 눈에 띄지 않게 잘 가려지는 게 보였다라고 적어주셨고 덧발라도 밀리지 않아서 터치업 할 때 깔끔하게 유지되는 게 너무 좋았다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파데 말고 선크림만 바르고 이렇게 쓰신 분들도 꽤 많다고 하셨는데 선크림만 바르고 파우더 해도 너무 표현이 예쁘다라고 의견 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분 조절과 촉촉함을 동시에 잡아서 무겁지 않고 가벼운 사용감으로 매일매일 손이 갈 것 같은 데일리 파우더라고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여드름성 파워지성 분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많은 로드샵 파우더 유목민 생활을 해왔는데 수분감을 느낀 건 르누베르 파우더가 처음이고 가루가 진짜 곱다고 적어주셨습니다. 한 번만 터치를 해도 유분기가 사라지면 뽀송해짐. 유분이 올라오는데 그걸 파우더가 막아줘서 예쁜 필터를 낀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심지어 메이크업 직후에 끼어있는 베이스가 파우더와 섞이면서 펴지고 사라지는 마법도 발생한다고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사진을 보면은 진짜 모공을 정말 잘 가려주고 요철을 좀 잘 가려준 걸 확실히 육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무너짐이 더 예쁠 정도라고 얘기해주셨고 그래서 양 조절을 조금 해야 된다. 손바닥에서 브러쉬를 잘 굴려줘야 된다라고 팁도 알려주셨고 파우더만 10년 넘게 써온 사람인데 마음에 쏙 드는 파우더 처음임. 다들 마켓에 쟁여서 신세계를 경험해 보셔라 라고 총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지성 타입 두 번째 분인데요. 극지성에 모공 있고 민감성에 트러블 피부라고 적어주셨고 르누베르만 예쁘게 윤광이 올라온 듯이 유지되고 베이스가 뜬 것이 티가 나지 않았다고 해주셨습니다.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땀과 베이스가 얽혀서 떡지는 모공에 끼면서 무너지고 개기름이 번떡였다. 피부가 살짝 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적어주셨고 르누베르 파우더는 피부에 무언가를 올렸다는 느낌이 아예 들지 않았다. 또한 피부 가려움이 없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통평으로는 피부가 가려웠던 타 브랜드와 달리 기름을 잘 잡아주니 피부가 가렵지도 않고 불편한 느낌 없이 유지가 잘 돼서 앞으로는 르누베르 파우더만 쓸 것 같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뭔가 더 카메라에서도 더 뽀얗게 르누베르 파우더 쪽이 더 잡혔고 타사 파우더 비교 6시간에서도 르누베르 파우더가 더 광이 안 올라오고 블러 처리된 모습을 딱 봐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지성 피부 타입 세 번째 분이신데요. 극지성에 트러블도 있고 모공이 좀 늘어진 피부 타입이라고 하셨고 테스트할 때 프라이머 안 바르고 파데 안 바르고 선크림만 바른 피부 표현인데 확실히 이 모공 촘촘히 사이에 들어간 걸 볼 수 있고 요철도 굉장히 많이 눌러준 걸 볼 수 있죠. 이 사진을 보면 좀 더 비교가 잘 될 것 같은데 오른쪽 르누베르 파우더 쓴 쪽이 확실히 뭔가 미세하게 더 피부 표현이 예쁜 거 볼 수 있어요. 이게 트러블을 더 부각을 안 하고 모공을 커버를 해주면서 요철을 부드럽게 눌러주니까 이렇게 피부가 좀 더 곱게 연출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확실히 타사 보면은 조금 더 텁텁하게 트러블을 좀 더 부각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8시간이 지난 후는 더 예뻐요.
아니 이게 진짜 저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게 자기 피부 광과 함께 어우러져서 나 원래 이렇게 자체적으로 속광이 예쁜 사람이야처럼 진짜 보인다니까요. 진짜 이거 사진 보시면 다들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역대급 미친 제 인생 파우더 마켓 소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알리마켓도 그렇고 진짜 옛날에 저 톡신 글리터 마켓 할 때도 그렇고 제가 항상 마켓을 하고 나서 놓쳐서 정말 후회를 하신다는 분들이 아직까지 DM으로 정말 많이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도 정말 가슴이 진짜 미어진답니다. 지겹도록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마켓도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서 마켓 성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2차도 추후에 예정이 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 회사 담당한 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 르노베르 브랜드 측에서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게 마켓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르누베르는 백화점 입점 브랜드라 정말 정말 할인을 안 하고요. 저도 이 기회가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다음에 제가 2차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도 브랜드 측에서 거절을 하면 제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2차는 예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제가 2차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짜 2차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격에 진짜 무조건 진짜 몇 개 더 쟁일 거예요. 가루 네버 다이 아시죠? 죽을 때까지 쓸 정도의 양을 내가 미리 사둬야겠어. 그리고 이외 영상에서 나오지 않은 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답글을 하나하나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